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을 하루 앞두고 목포시 고하도에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의 섬 지역과 연안의 동식물들에 대한 연구를 담당할 국내에서 유일한 기관입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와 해남 등에서 수집한 형형 색색의 나비와 나방들. 신안 비금도에서 채집된 노린재 나무는 열을 내리고 지혈 작용이 있어 양리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전남 연안과 섬 지역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동식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담당할 국가기관이 목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호남권 생물자원관이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회복에 선도기관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호남권 생물자원관은 동식물 표본과 유전 자원 등 350만 점 이상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다양한 연구소나 박물관이 있지만 섬 지역과 연안의 생물 자원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보존하는 기관은 국내 최초입니다. 이렇다 보니 120명의 직원 가운데 70여 명이 연구 인력일 정도로 전문성이 높습니다. 특히 도서 및 연안에 서식하는 생물 자원의 발굴은 물론 산업화 지원까지 담당해 생물 산업 발전에도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물 자원을 연구를 해서 그 유용성이 확인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기반이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포 고하도의 해상 케이블카와 목화 체험장에 이어 호남권 생물 자원관까지 들어서면서 목포권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